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실 수 있어요? 너는 나하고 상의하고 유수연이 만났니? 결국 오빠랑 결혼할 사람은 나고 평생 오빠 옆에 있을 사람도 나란 뜻이에요. 아가씨가 고미숙 회장님 등에 업고 후계자 자리라도 노리면 어쩌려고요? 아 그래도 이런 법이 어딨어요? 미안해 엄마. 괜히 나 때문에 엄마한테 피해가 간 것 같아. 걱정 말아요. 내가 해결할 거니까.